할렐루야. 1장에서 민수기 1장에서 10장 11절까지가 시내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랬죠. 그걸 기록한다. 그러면 1장에서 그 4장까지가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전에 인구를 먼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인구가 60만 그 얼마로 나오죠. 그 인구 조사하고 그다음에 5장에 가면 이제 6장까지 법 나시리는 이 법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예? 5장에 가면은 남편이 시기 질투가 나 가지고 부인이 간통을 했나 그 의심이 들 때에 물을 만들어서 그걸 마시게 하고 이제 그것을 재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법, 그 다음에 이제 7장에는 성막을, 성소를 다 지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뭐랄까, 특별 헌금을 한 거, 그거 나옵니다. 7장에. 그 다음에 8장에는 성소의 그 등잔,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특별히 레위인들을 성별해서 그 일꾼으로 세우는 거.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하는 이 일꾼들은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레위 지파, 나머지 사람들은 레위인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아니고 아론의 후손 아닌 사람은 전부 레위인 성직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성별하는 것이 여기 8장에 나온다 이거예요. 제사장 성직은 임직식은 레위기 8장에 나왔죠. 8장에. 그러나 여기 레위인 성직자를 성별하고 임직시키는 것은 여기 민수기 8장에 나온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0장까지는 두 번째 유월절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언나팔을 만들어서 행진할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불 때는 이 전쟁이다. 원수가 왔다. 아니면 뭐 이런 신호를 하는 언나팔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 이하부터는 시내 광야에서 그동안에 인구조사도 하고, 언약도 맺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법도 이제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도 제사장도 임직을 받았고, 제사도 드렸고, 다 이제 준비가 됐어요. 그러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영원히는 아니지만은, 이제 좀 오래 살 정착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이제 신혼, 결혼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신혼여행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동행하시고, 예, 가는 거죠. 그, 이제, 지형체로 보면 1장에서부터 10장 11절까지가 전부 시내산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그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 정당권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약속의 땅에 먼저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말, 두 사람만 올라가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찌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시니 할 수 있다 신주 할 수 있다 신주. 아 이게 믿음으로 나가면 될 텐데 말이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아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많아요. 생각이 부정적으로 자꾸 돌아가는 사람.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아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그 다음에 그 광야의 그 인도하심과, 그 다음에 시내산의 은양 맺은 것과,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신 위대한 것,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 역사와 그 은양 맺은 것을 완전히 이걸 무효로 시키고, 이걸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거 이 유분수지 말이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만나와도 먹었지요. 또 반석에서 물도 나왔지요.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불타는 맹렬한 불같이 나타났고, 홍해도 갈랐고, 열지앙 얼마나 많은 기적들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셨구만. 이 참 사람들은 신앙이라는 게 참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보면은 기적을 많이 체험해도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까먹어요.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거는 이렇게 뭐 기적을 봤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 인격이 참 좀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말하자면은 곡식이 햇빛을 그냥 확 뜨겁게 해준다고 팍 자라나요? 아니에요. 그 그냥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좀 오고 여러 가지 그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점점 자라서 열매가 익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루에 그냥 햇빛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냥 쑥쑥 해가지고 팡 이렇게 되는 건 없거든요. 예,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야간 뭐 구약 결혼 시간에 이런 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야간 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하셨고, 진노하신 이유가 알만하죠. 언약을 맺은 백성이 말이죠. 결혼한 백성이 조금 살기 힘들다고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이게? 결혼을 하지 말지 그러면. 언약을 맺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이 땅을 너에 주겠다. 응?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신앙이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도 만나고 안 좋은 일도 만나고 고난도 오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도 갈라쳐요. 여리고도에서 무너져요. 태양도 멈춰와 주실 수도 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그렇게 무시를 하고 이런 신앙 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 안타까운데 오늘날 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어려운 일 만나면 이제 큰일 났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는 죽었네. 끝장났네. 이게 안 됩니다. 자 그렇게 14장 끝났고 15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예물과 여러 가지 그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나면 거기에 필요한 법을 새로 주시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16장 17장에서는 그 유명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순전히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건데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추동이 됐어요. 그건 장자 아닙니까? 장자인데 이 르위 지파 사람들이 르우벤, 시몬, 르위 이게 르위 세 번째 형, 세 번째 그 아들인데 장자도 아닌 그 지파에서 제사장, 대제사장 독점하죠? 제사장 독점하죠? 레위인 독점하죠? 이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게 가장 중요한 노른자인은 레위 지파에서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도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르우벤 지파가 배가 아팠단 말이에요. 그 사돈이 받쳐서 하면 배가 아프다고, 나 배가 아프다. 배가. 왜 배가 아파? 하나님이 지명하시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리고 또 이거는 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성직자로 세우셨냐? 출애굽기 출애굽기 32장 우상 숭배 사건 때 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던졌죠. 깨졌죠. 그게 언약 파기를 상징한다 그랬는데 그때 모세가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 진노로 이제 망하게 됐거든요. 그 진노를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노를 누구들에게 되니까 처벌을 해야 되겠죠. 처벌을 하나님 앞에 처벌을 자원적으로 모세가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칼을 차고 이쪽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 친척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르륵 칼을 차고 남자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백성들이 섰는데 여기 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부 다니면서 눈을 감고 찔러라 쳐라.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남자들이 무조건 쳤어요. 자기 부모고 자기 아들이고 찔렀단 말이에요. 그 3천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좀 누구들이 적겠죠. 왜? 우상 숭배한 사람들 처벌했으니까. 처벌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 인민이 망하는 걸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에 레위 지파가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거기 8절부터 10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를 하기를 레위 지파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모도 자식도 알지 못하고 그런 말씀을 노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모가 자식이고 찔렀단 말이에요. 처벌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선별됐다. 레위 지파가 성직자 된 것이 헌신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레위 지파가 창세기 49장에 흩어지니라 그랬잖아요. 왜? 너무 혈기를 부려가지고 디나 사건 때문에 그 세겜 족속을 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 한 번 헌신하니까 그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됐다 그 말이죠. 신명기 33장 거기 9절에 보면 그는 레위인은 그 부모에 대하여 이러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이 말씀이 그게 우상숭배 사건인데 부모를 막 찔렀단 말이에요. 처벌을 했어요. 근데 신명기 13장에 보면요. 그 백성들이 이제 정착 생활할 때 일어날 일을 가정적으로 말씀하는데 너희가 살 때에 어떤 너희 이제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형제라든지 가족 중에서 누가 일어나서 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말고 아 이 신이 신통하대 이 신을 섬기자 그런 말을 하거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두 사람 증인을 딱 들어 증인이 나와 가지고 먼저 돌을 들어 쳐서 죽여라 자기 가족을 먼저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증인들이 먼저 돌을 치면 나머지 백성들도 그 마을 사람들도 쳐서 죽여라. 그만큼 이 신앙을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따고 성품을 따고 힘을 따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제자 자기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 첫째가는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레위 지파가 헌신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성직자로 피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임재 가운데 늘 섬기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야간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이렇게 축복 특권을 받으니까 이 고라 일당이 일어나서 반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처벌하시는데 어떻게 처벌하셨죠?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땅이 입을 벌려가 산채로 그냥 삼켜버렸어요. 그만 지진이 났든지 쪼개졌든지 해서 그 이제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 성직죄라 그러는데 그 이 특권이 있는 것과 동시에 이건 아주 책임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 계속 성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룩한 성물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관심이 무관심이 돼요. 이게 조금 신경이 둔화돼요. 그래, 거기서 만약에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처벌을 하신다는 그 자리에서, 예,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성소에서 섬기는 특권도 가장 귀한 특권이지만은 거기에 따른 책임이 너무너무 무섭고 무겁다 그 말이에요. 책임 다 못하면은 얼마나 무섭게 진노, 처벌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그, 누구죠?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의 그 두 자식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갔다가 하루 한날에 전쟁에서 전사하잖아요? 그런, 그 집안에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30세 이전에 제사장이, 30세가 돼야 제사장이 되는데, 그 젊어서 다 그냥 죽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 정도로 무서운 책임이 있다니까요. 이 성직자, 목사. 예. 그래서 잘하면은 하늘 축복, 땅의 축복 다 와요. 이 최고, 특권, 영권, 물권, 인권 다 있어요. 그러나 잘못하면 그 집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잘하면 이거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그냥 만 저주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은 참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걸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여기에서는 이제 레위기서 11장, 12장, 13장, 뭐 14장 이런 게 부정한 거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그런 정결 의식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을 만졌다, 시체를 만졌다, 그럼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위생적인 의미도 있겠죠. 세균이 막 박실박실한 걸 만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위생적인 개념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려면은 그런 거를 부정한 짐승을 만진다는 이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데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한 짐승을 만졌다는 시체를 만졌을 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 19장에 민수기 19장에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어린 송아지를 멍에 매지 않은 이 붉은 송아지를 그거를 불을 태우는 거예요. 전부 그냥 그 산채로 가죽도 벗기지 않고 그 똥과 함께 그리고 백향목, 우설초, 나무, 그다음에 진홍색 실 이런 거를 함께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정결하게 하는 물, 이 물 만드는 그 재료로 쓰는 겁니다. 부정한 사람들이 그걸로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이제, 머리바, 라고 하는 사건이 나오고, 미리암이 죽고, 그렇죠. 자, 20장에 머리바가 나오는데요. 머리바라고 하는 거는, 머리, 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 리버라고 하는 거는요. 아, 리버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분쟁. 스트라이프, 다툼, 말다툼, 이런 걸 가리킵니다. 소송. 이게, 이 접두가 붙으면 명사가 돼가지고, 이거는 분쟁하다고, 이거 분쟁, 명사단 말이에요. 이게 다툼, 그러니까 이 다툼이, 맞사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 맞사라는 거는, 시험하다, 시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바도 있고, 이게 두 군데가 나와요. 저 17장 출애굽기, 그 다음에 16장, 이 머리바, 맛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 민수기 20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11장에도 나오고. 왜 이렇게 머리바라는 곳이 이렇게 반복 나오느냐. 시험은 다르지만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투잖아요. 그런 사건이 반복되니까 이렇게 지형은 다른데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많으면 많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 불신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지형의 이름을 통해서 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원망 다투었구나 이걸 알고 우리 후손들이 경계를 받는 거죠. 이제 미리암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20장
20장 14절부터 21절에 자 에돔을 지나서 광야를 통해서 에돔을 광야를 38년 동안 이제 돌았어요. 이때까지 지금까지가 미리암이 죽기까지가 지금 다 이제 이렇게 38년 아까 12 정탐꾼 그 반역죄로 인해서 40년 동안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빙빙 돌게 하시고 거기 출애굽 한 1세대는 다 거기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 미리암도 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1세대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진해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에돔 땅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에돔 왕이 이 안 되겠다. 이 우리 땅을 통과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군대로 와서 막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이하부터는 이렇게 모압으로 또 이제 갈라오니까 그것도 안 된다. 모압 왕이 발락인데 발락이가 발람이를 선지자를 데려다가 막 저주를 하잖아요. 그게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렇게 모압을 빙 둘러가지고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인데요. 그 지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 지도를 이제 예, 그리면은 이 갈릴리 바닷가 이게 이제 훌라우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갈릴리인데 자 여기 이제 사해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쭉 아 이게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이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 요단이 계곡은 뭐냐 분지예요. 평야인데 조금 들어간 분지라고요. 이 분지고 이게 비옥한 이게 비옥한 땅이죠. 그런데 여기는 사해 밑에서 저기 아카바만까지 저 홍해 있는 아카바만까지 요거는 전부다가 여기도 분지인데 분지는 분지인데 물은 없어요. 여기서 이 갈릴리에서 여기 아카바만까지 전부 분지예요. 이걸 전부 일컬어서 아라바라고 부릅니다. 아라바 계곡이다. 아라바.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아라바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로 아라바라 하기도 해요. 약간 여기 이제 여기는 물이 없어요. 근데 12월부터 3월까지 그때는 장마철이거든요. 겨울이 장마철이에요. 그때 막 쏟아지면은 여기 아라바 이런 데 막 물이 흐르는 거죠. 그런 우기 때만 흐르는 곳을 와디라고 합니다. 와디. 그런 시내를.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이 드리냐. 지도를 왜 그렸냐. 자, 여기 이제 이 아르논 이게 시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해 가보니까 이 사해 서쪽에 여기 엔게디도 있고 여기 쿰란도 있고 여기 쪽은 가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요런 서쪽에도 아주 절벽이에요. 조금 이제 평지로 나오는가 싶더니 급격하게 절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요쪽도 마찬가지예요, 동편도. 이게 지금 요르단인데, 요르단은 제가 건너가지를 못했어요. 왜? 적대국이니까, 그, 따로 비자 신청해가지고 따로 뭐 가기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여기도 역시 조금 이 평평하다가 급격하게 이게 1000m까지 확 올라가 버려요. 이게 전부 고원지대라고요, 여기가. 여기도 여기 전부다가 이게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유다 산지고 여기는 사마리아 산지고 여기가 조금 이제 평지고 여기 또 산지고 이게 전부 이게 등편은 전부 이게 산 뼈다귀로 되어 있어요. 아주 확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 위에서 올라갈 때도 산 그 등성이로 확 올라가는데 밑을 내려다보니까 저 예루살렘 골짜기가 쫙 밑에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해 여기 금방에서 요리 올라갈 때도
버스가 막 훅 이렇게 막 세워지는 듯이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지형이 양쪽에는 확, 이게 사이가 400m, 해발 400m 아래에 마이너스.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제일 낮은 곳이에요, 여기가. 세상에서. 땅덩어리 중에서. 그래, 여기서,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 아라바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뭐냐? 여기가, 아, 모압이다, 이거예요, 모압. 그 다음에 여기가 에돔이고, 에돔. 여기 이제 암몬이고, 요단 동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압이고 여기 에돔이고 뭐 이런 식인데 요거를 이제 요리로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King's Highway. 이게 고원지대는 옛날에 뭐 왕이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무역로인데 대상로인데 아주 아, 그 당시에는 좀 이제 대로라고 할 수 있죠. 이걸로 통과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요리 들어갈 수도 없고 여기서 다 막으니까 그게 요리 가는데 에, 이 영토를 못 통과하게 하니까 요리 둘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준 땅이니까 모압이나 이런 건 원래는 친척 아닙니까? 이스라엘 친척. 그래서 건드리지 말고 돌아서 가라. 돌아서 갔어. 그래 올라가서 여기서 아모린의 왕 시온. 그 다음에 올라가면 바산이라고 있어요. 여기 바산. 비옥한 땅인데. 여기에 바산한 옥. 이런 왕들을 쳐서, 이게 아모리는 왕, 시온. 이런 왕들을 쳐서 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 동쪽 정복. 이것도 정복. 그래서 이런 정복 사건이 바로, 20장 21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20장 21절부터 35절. 여기 동편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복하고, 여기에다가는, 므낫세 지파. 이 절반, 므낫세 중에서 절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갓. 그 다음에 루벤. 이런 점령한 땅을, 루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뭐 이런 지파에 나눠줍니다. 그런 나눠주는 거는 사실은 어디에 있느냐. 32장에 나옵니다. 32장. 동편, 요단 동편에 땅을 나눠주는 민수기 32장.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발람, 22장부터 24장, 발람의 저주. 25장에서는 발람이가 꾀를 냈어요. 어떻게? 저주를 하나님 못하게 하시니까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그게 뭐냐? 이 미리안 처녀들 혹은 그 발 부월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발 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 잔치를 많이 크게 벌여라. 그리고 거기에 이스라엘 장년 청년들을 병사들 초청을 해라. 그러면 처녀들 보려고 다 간 거예요. 가가지고 처녀들하고 음란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알 신을 섬기는 종교 행위라고요. 음란 행위를 막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2만 3천 명이 죽었죠. 역병이 돌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쳐버렸어요. 그 사건이 25장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많이 죽으니까 1장에서 4장까지 인구조사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다시 해라. 왜? 많이 사람 죽었으니까 어느 지파에서 누가 죽었는지 모르니까 다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숙기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를 두 번이나 하잖아요. 그래서 민숙기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인구조사를 두 번 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7만 명을 쳐버렸죠. 7만 명을 죽였나? 하여튼 역병이 돌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 아 인구조사는 이거 죄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런데 하나님이 인구조사 이게 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그 왜 다윗은 그 인구조사다 그렇게 진노를 받았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상비군을 조직해가지고
인구조사는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장정이 얼마나 되는지, 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그렇게 하려고 그런 교만한 마음, 인본주의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쳐버린 거예요. 예, 그 인구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 동기가 잘못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됐는데, 민수기 이제 27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6장, 여기에는, 딸들만 남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특별한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